저번화에서 어린 시절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연우와 태아는 우연히 태아의 집에서 다시 재회하게 된다. 하지만 태아는 어린 시절 연우를 기억하고 있지만 연우는 끝내 태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묘한 보름달은 마치 연우의 운명을 암시하듯 붉게 드리우게 되는데. 곧 혼례를 치르신다 들었습니다. 그걸 자네가 어찌... 해서 작게나마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보잘것없지만 재주가 하나 있어서요. 애기씨께서도 어떤 인연으로 예까지 오셨을지 모르지요. 연우, 그 이름처럼요. 어찌 내 이름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애기씨의 운명이. 운명을 믿으십니까? 애기씨! 뭐지? 꿈인가? 묘하고 오싹한 꿈을 꾸고 일어난 연우는 자수를 놓으며 낮에 혼례에 대해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회상하게 되는데. 네 혼처가 정해졌다.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에? 그게 무슨... 여인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야. 갑자기 혼인이라뇨. 싫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자에게 이리 떠넘기듯... 그리는 못합니다. 네가 놓은 이 음수더구나. 너에게 자수와 옷 짓는 걸 가르친 건 여인의 덕을 가르친 것이지 한낱 장사치처럼 굴라는 게 아니었어. 반가의 규수가 지켜야 할 법도가 있거늘. 양반이면 뭐랍니까?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는데. 뭘 그리 큰 걸 바랐다고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 이름 석자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죄다. 여인이 뭔가 하겠다 꿈을 꾸는 거 그 자체가. 양반이면 뭐하냐고? 그 허울 덕에 여태 네 뜻대로 산 게야. 오늘 그 난리에도 너를 지켜준 게 양반이랑 껍데기면 정녕 모르겠니? 연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혼례에 대해 반항하듯 자유를 찾아 먼 길을 떠나고자 결심하게 된다. 반면 그 시각 태아 또한 연우의 집 담벼락을 서성이며 미처 돌려주지 못했던 운명의 나비시계와 함께 연우를 만나게 된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뭐 하는 거야? 따라오지 말랬지! 따라오지 말랬잖아! 눈치는 어디 국밥에 말아먹었어? 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게 해? 왜? 귀여운 어린아이의 응석을 달래주는 한 가문의 양반 도련님답게 태아는 의젓하게 연우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게 된다. 바다야. 이게 왜... 시계 맞죠? 할아버님께서 주신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리 보십니까? 아름다워서. 에? 에? 아, 그 나비 문양 말입니다. 아, 이거요. 나비를 좋아하십니까? 좋아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이 날개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 혹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참! 너 이름이 뭐야? 난 연우야, 박연우. 박연우? 태하라고 합니다. 강태하. 태하. 강태하. 미안하오, 나도 모르게. 아, 아닙니다. 도와주시느라 그런걸요. 연우와 태아는 마치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처럼 잊지 못할 마지막 아름다운 밤을 보내게 되는데 언젠간 나비처럼 그리 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든 그 아름다운 옷을 만든 게 낭자란 건 변치 않을 테니까요. 분명 원하는 곳에 나라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아니 지금만 아파하십시오. 혹 혼인하셨습니까? 혼인이요? 아닙니다. 연우입니다. 박연우. 난 강태아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태아. 나. 어디까지 할 수 있으려나. 운명, 알 수 없는 인연으로 만난 걸 테니까. 애기씨와 함께 있으니 당신은 전생에서 얽히고 설켜 반복되는. 반복되는 운명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지킬 겁니다. 태아가 엄짝달싹 못하게. 그 답은 애기씨가 찾으셔야 해요. 배롱나무를 심은 사람이 죽게 되면 하얀 소복을 입고 마치 슬피 우는 것처럼 3년간 흰 꽃을 핀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대부들은 정원에 심어 귀하게 키우던 나무로 여겼다고 하는데 어쩌면 붉은 배롱꽃과 하얀 소복을 입은 연우의 운명을 암시한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